학생이 행복해지려면요? 전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것일까?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을 만났다. I think I'm a happy person, but along with happiness and joy comes a lot of struggle and trial. And 우리는 그녀의 행복 지수를 테스트해 봤다. 개인적, 관계적, 집단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사한 결과 그녀의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68점. 다른 대학생들은 어떨까? 우리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한국의 7개 대학, 미국의 3개 대학에서 각 100명씩 설문한 결과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평균 행복지수는 약 59점으로 거의 동일했다. 행복 척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값이 중요해요. 개인적인 비교도 할 수 있지만 뭐 국가에 따라서 어떤 국가는 저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낮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평균적으로 행복 수치가 높은 국가의 특성들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봄으로써 어떤 행복에 기여하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푸른 봄이라 불리는 대학 시절. 사람들은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 소식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은 실제로 우리가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전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대학생들 이런 우울증도 많이 늘고 있고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뭐 자기 발전 뭐 이런 것에 이제 너무 뭐랄까 올인을 하고 투자를 전적으로 하면서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혹시 소홀히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나 싶기도 해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생기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극단적인 손실이 생기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거리 시위가 한창이다. 이 시위는 상위 1%의 자본 독점과 금융 구조를 비판하는 시위로 대학생 10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봤다. 그들은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For me, it's about stopping corruption, stopping the wrongs in the world. This is where it all starts. This is where it's all gonna. This is like the change in the world that we need. Like everything's been about talking about it. Now
we're being about it. So I want to, I'm all about it. So I'm here all the time. 우리나라 대학생들 역시 행복을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 아래 놓여 있다. 일단 대학생이 누구냐? 대학생은 다 와야 돼. 그 대학생을 그렇게 무작정 양산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 행복이 뭐냐를 추구해야 할 대학 시대에 그것을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대학 생활 자체가 또 대학 교육 자체가 그런 어떤 그런 그 깊은 지적인 탐색을 어떤 면에서 막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행복에 가장 그 저해하는 조건이에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 중에서도 한국 대학생의 경우 미국 대학생에 비해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높았다. 요새 취직 준비 중이어서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학점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에게 떠밀려서 경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남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자기가 재미있는 걸 하려면 돈이 안 된다는 현실도 좀 우울한 것 같고 너무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막 힘들고 혹독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일단 요즘 사회가 좀 개인화되고 대학교 자체도 학생들이 좀 더 자기 살기 바쁘고 다 서로 이렇게 돌봐주는데 약간 서로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왜 달려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목표 없이 계속 달려가기만 하니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곳과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는 경주를 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특히 취업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몇 개의 소수의 일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사람의 기호와 어떤 적성이 딱 요 하나의 일자리에 다 맞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하나를 모든 사람이 쫓아가는 어떤 그런 일종의 좀 허무한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심 같은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오늘날의 대학생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치열한 경쟁 속 막연한 행복만을 꿈꾸고 있는 대학생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